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 섬이 전남 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저장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갖춘 건데요.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섬이어서 강하게 부는 바람을 활용한 발전 설비가 돌아갑니다.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도 놓치지 않고 씁니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 자립 섬입니다. 이 전기량이면은 가사도 충분히 주고 어민들이 바다에 쓸 수 있는 그 어업을 못 하고 있었던 전기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 양까지 된다고 하니까 가사도 앞으로 좋은 점이 많겠죠. 진도 가사도에는 풍력 발전 400kW, 태양광 발전 314kW, 배터리 3MW가 설치됐습니다. 소규모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저장하고 소비하는 전력망, 마이크로 그리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신재생에너지원과 대용량 저장 장치만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도 파괴하고 또 충분히 공급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 가사도처럼 육지와 분리된 120여 개 섬에 에너지 자립 시설을 설치하면 160억 원의 전력 공급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